안녕하세요. 책과 삶을 연결하는 오감 독서의 순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니키드 생팔 그리고 요코 마즈다라는 책입니다. 사실 저번 주 주말에 니키드 생팔 전시회를 먼저 보고 왔어요. 니키의 작품은 바로 요코 마즈다라는 일본 여자분이 직접 작품을 다 고르고 콜렉트해서 전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니키라는 프랑스 작가와 요코 마즈다라는 일본의 여성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일단 니키라는 이 작가분은 프랑스 분인데 사교회하고도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래서 초창기 작품으로 유명한데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우울한 시절을 보냈어요. 가정에서 받았던 성적 학대, 그리고 학교에서 방황했던 것들, 그 다음에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받았던 억압과 편견들, 그리고 가톨릭 집안에서 있었던 엄격했던 집안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녀를 억눌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는데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사격회화입니다. 제가 직접 전시관에 가서 사격회화 작품을 보고 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그 자체였어요. 물감 주머니와 또 깡통에 물감들을 넣어서 그거를 석회라는 벽에다 붙여놓고 직접 총으로 그거를 팍 해서 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신이 생각지도 못하게 물감들이 다 흘러내리고 튈 수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작품 자체는 굉장히 분노와 억압된 감정을 표출했던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근데 니키가 그렇게 작품 활동을 했던 이유는 어릴 적에 이르게 시작했던 결혼 생활, 적응을 또 못했죠. 아이를 이제 둘이나 낳아서 기르게 되면서 또 결혼 생활에 어려움도 겪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찾아왔던 우울증, 신경쇠약,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들을 미술치료로 풀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신은 원래 미술을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지만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삶을 마감하기까지 예술 작품 활동을 놓지 않았어요. 점점 더 그녀는 성장하고 엄청난 자신의 어떤 예술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요코 마즈다라는 여자분이, 일본 여성분이 어떻게 니키한테 사랑에 빠졌을까요? 그런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같은 여자로서 존경하고 그 여자의 삶을 롤모델로 삼고 진짜 운명적인 우리는 만남이다 라고 예견했었는데요. 요코 마즈다라는 이 책의 주인공인 여자분도 굉장히 젊었을 때, 어릴 때나 그럴 때 니키와 좀 비슷했던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 생활도 이제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고, 어떤 여성이 받았던 편견, 사회로부터의 시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괴롭혔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어느 서점인가? 어떤 무슨 편집샵에서 잡지를 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는 타로카드도 팔고 수집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니키가 그렸던 판화 작품이 있었대요. 판화 작품과 타로카드를 보면서 요코의 심장을 명중했다 그러는데요. 뭔가 그녀의 머리를 뒤흔드는,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판화였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니키가 곧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작품을 한참 동안이나 보고 또 보고 니키가 그렸던 작품들을 모두 수집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작품들을 모으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에 스페이스 니키라는 전시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요. 거기서
일본 사람들만 오게 되죠. 뭐 평론가라든지 유명 화가들이 와서 니키의 작품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요코 마즈다는 이제 니키를 만나러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니키와 요코가 만났을 때 그런 장면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요코가 두근거렸던 만큼 저도 책을 읽으면서 되게 두근거리고 긴장도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이런 엉뚱한 일본 여자가 나를 찾아왔나 했는데, 둘은 점점 가면 갈수록 친밀해졌고, 독특한 요코만의 유머 감각과 아우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당당함.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니키를 동경했던 마음. 순수한 애정,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래서 둘은 정말 각별한 사이로 발전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둘이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만 영혼을 교감하게 되고 그림 편지를 나누게 돼요. 무려 500통이나 넘는 편지예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요코 마즈다는 니키를 만나서 또 꿈을 생각하게 되는데, 아, 일본에 오직 니키의 작품과 니키만을 소개하는 작품들을 전시를 해야겠다. 그래서 니키 미술관을 건립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이 꿈을 향해 정말 끝까지 달리게 됩니다. 열심히 18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모든 자신의 열정을 바쳐서 니키의 작품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멋지게 건물을 세울 수 있을까? 무려 80곳이 넘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 곳곳에 다 가보게 되거든요. 진짜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맨 처음에 방문했던 곳에 미술관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정들과 중간에 정말 모든 난항들, 자금적인 문제, 또 니키와의 어떤 문제점, 그 작가의 어떤 개성을 담아야 되는데 그 작가의 어떤 생각을 그대로 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은 건축 규제법에도 제한이 돼 있었고 여러 가지 난항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마침내 개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니키도 물론 개관 첫 오프닝 때는 오지 못했지만 3개월 후에 조금 건강을 되찾은 후에는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수없이 요코는 니키를 만나러 미국에도 가고 프랑스, 뭐 이탈리아 등 여러 곳을 다니게 되지만, 저는 제일 진짜 인상 깊고 감동했던 장면은 니키가 일본에 있는 니키 미술관에 딱 왔을 때였어요.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저까지도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자신이 18년 동안 꿈꿔왔던 그 장대한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를 진짜 끝까지 해내고 자기가 동경했던 그 니키가 미술관에 방문을 했을 때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벅차고 기쁘고 진짜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니키가 71살? 이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요코는 정말 평생의 친구이자 평생의 어떤 동경 대상인 영혼의 교감자였던 그런 소울메이트인 친구가 죽어서 진짜 통곡을 했다 그래요. 계속 힘도 빠지고. 그 이후로부터 9년 이후에 이제 요코도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정말 그 니키와 요코 두 여자의 위대한 서로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이 정말 존경스럽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그런 큰 동기부여가 됐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미술을 좋아하고 전시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좀 더 작품에 대해서 깊이 감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깨달음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제가 막 밑줄도 치고 막 눈물까지 흘렸던 그런 문구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요코 마즈다가 그 자신의 이제 일본에 지었던 자신의 건물에 니키 스페이스라는 전시관을 만들었었는데요. 거기에 찾아왔던 그
민수의 평론가가 있었는데 그 평론가가 아니 니키는 과거의 작가이고 일본에서는 뭐 알지도 않은 작가인데 이걸 왜 모아놨냐 이런 작품들을 그랬더니 우리 요코 마즈다는 확신을 차서 얘기를 하죠. 1960년대 니키가 사격 회화에서 쏜 총탄이 20년에 걸쳐 지구를 돌아 내 심장에 명중했습니다. 니키는 민족성, 시대성, 지역성 따위를 넘어선 작가입니다. 요코 마즈다한테는 니키는 언제나 현재였다. 니키는 시대의 유행에 따라 부침하는 작가가 아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또 마지막 명대사가 있는데요. 현재를 살면서 제작을 계속하는 예술가에게 과거란 무엇일까? 제작은 생명 자체이고 정신이며 순수 자아 혹은 영혼의 구현일 것이다. 영혼은 자유로이 기상하며 시공간을 넘어 천계와 마계극에 이른다. 그런 터에 세부적인 의미에서의 시간 따위가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진짜 요코 마즈다는 물론 논문까지 쓸 정도로 뭐 글도 잘 쓰고 니키를 정말 니키와 예술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감동의 울림을 전하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나 싶고요. 다음 편에는 정말 여기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요. 이 책보다 니키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 기대돼요. 빨리 하고 싶어요. 네. 네 다음 편도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더 제가 부른다. 가슴이. 일단 볼까요? 네. 이런.